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요셉이란 우리 시청자 독자께서 고국에 계신 열렬한 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미국, 캐나다 각지에서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많이 시청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3월 14일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특히 재외 교민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원망할 수도 없고 말이죠. 한마디로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셔서 한번 제가 우연히 산에 갔다 만났는데 진짜 창피하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셉 최님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 힘을 내서요. 과거에 일제 강점기 할때이 미국 교민들과 하와이 교민들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자금 많이 대주셨죠. 굉장히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보수님 안녕하십니까? 정순면님, 보라님, 촛불님 안녕하십니까? 신림동 체계바라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현님, 이중희님, 조병인, 조빵이님, 김은영님, 집토끼님, 김기환님, 백두산천님, 긍정의 힘, 네,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이 세상을 바꿔왔고 또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도현님 안녕하십니까? 정영애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군모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유용한 뉴스 코멘트는 미국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미국의 역사, 또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을 많이 도와줬고, 실제로 부흥시킨 측면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 봤을 때는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 역할도 결국은 미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했다는 걸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이 일본을 끌어들여서 말이죠. 그건 구한말부터 그랬는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국의 안보 전략을 막기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약간 뒤로 물러서는, 그러면서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세웠던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란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이재경 박사께서 이 한미 관계, 또 미일 관계, 한일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좀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행하고 있는 신념, 자신이 지지율이 1%가 돼도 10%가 되더라도 이 짓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멘트니 뉴스에서는 제가 해방 이후에 미국과 친일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혜영의 월드 클래스는 주로 일본의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일본 현지 신문이 현재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우리 성혜영 기자가 깊숙하게 취재했습니다. 이재경의 시사청담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이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 국민의 삶과 우리에게 무슨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죠. 이원주 전 의원이 오늘 출격합니다. 과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나서 느낀 소회는 어떤 것인지,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3.6 개묘 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파이터, 기본소득당의 오진호 공동대표, 남영희 부위원장의 정치 파이터, 아마 파이터 주제가 오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김태현님, 김선정님 반갑습니다. 네, 고옥자님 반갑습니다. 네, 산내들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았죠. 해방을 맞아서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하지 준장을 필두로 한 사단이 우리 인천항을 통해서 입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들어왔죠. 이들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러니까 보고가 기존의 일본 관료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고위 관료들을 미 군정에서는 미 군정청 고문으로 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을 당시에 해방된 국가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일제가 지배하던 식민지 국가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들은 전승국이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이라든가 민족운동을 했던 세력들과 결합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 세력과 실제로 보고를 받고 미 군정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것이 아이러니한 문제였죠. 그래서 일제의 경찰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치안을 담당해야 되니까요. 미 군정 경찰이 탄생됩니다. 친일 엘리트 관료들을 재기용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 군정청의 총독부 통치체제가 유지되는 거죠. 물론 미 군정 전기간에 걸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초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후에는 미 국무부 사람들이 와갖고 미 군정 시스템을 잡지만 미 국무부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친일 관료 세력들을 재기용했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과 한국의 그 당시 사회주의 세력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이들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세력의 보고를 그대로 보고서를 참조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결국은 미 군정의 초기 단계입니다. 경찰을 창설했는데 미 군정 경찰 구성원의 약 80%가 과거 친일 경찰 출신입니다.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의 친일의 역사, 친일파 미청산의 역사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본군도 바로 항복선언을 하고 바로 준행란을 쳐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무장해제 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인데요. 일본군의 17만 6천 명, 당시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17만 6천 명이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여운형 선생이 중심이 됐던 건준에 대해서 실제로 이들은 방어 계획까지 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8년에 중요한 것은 이승만 정권에서도 이런 친일 관료, 친일 경찰이 중심이 한국의 당시에 통치 체제에 완전히 깊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물려받게 됩니다. 48년에서 52년 행정부처의 국장과 과장 중에서 55.2%가 일제 관료 출신이었고요. 장관 중 4명, 차관 중 15명이 일제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반공과 친일, 친미와 친일이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반공을 국시로 내건 이승만 정부에서 친일 반공 세력. 친일파들은 잘 된 것이죠. 아, 반공이 우리가 살 길이다. 아니었으면 그들은 바로 감옥으로 가거나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거나 그리고 완전히 민족 반역자로 낙인 찍혀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친일과 반공과 친미로 살아남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바로 반공 세력과 친일 세력의 결합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특히 미국이라는 문제를 같이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반민특위 여러분 잘 아시죠? 반민특위 활동했습니다. 약 총 688명의 친일파를 검증했고요. 그래서 체포를 305건, 201건의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국회에서 반민특위법을 통과시켜서 한 거죠. 박흥식이라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화신재벌 총수죠. 이런 일제 침략전쟁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종령, 일본 헌병의 앞잡이. 250명의 독립투사를 밀고 했던 사람이죠. 최린, 이성근 노독수. 백범 김구 선생이 일제와 싸우는 것보다 안에 있는 밀정과 배신자와 싸우는 것이 더 힘들었다. 한 알의 총알이 있다면 나는 밀정과 배신자에게 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당시에 이들이 했던 활동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더욱더 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매특위는
와해가 되죠. 왜? 친일 경찰들이 와해시킵니다. 자기네들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반민특위는 공산당의 앞절이다. 1949년 6.6 사건이라서 유명하죠. 이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급습해왔고 반민특위 의원들이 도망다니는 역사의 역진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프랑스 얘기만 제가 한마디 하고 오늘 코멘트 뉴스 마치겠습니다.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이 프랑스 그 레지스탕스라든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이 나치 잔당들, 나치 협력자들이죠. 이들 99만 명을 체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15만 8천 명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국학 아세의 선봉에 선 언론인과 작가는 사형 및 아주 엄벌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치 협력자들을 소탕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친일 세력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일장기를 거는 세력이 생기고요. 그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올랐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해방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고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됐고 이 윤석열 신념으로 갖고 있는 친일을 신념으로 갖고 있는 대통령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립니다. 자, 우리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옆에 외신 담당 기자 성혜영 기자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일본 현지 언론 보도를 쭉 정리하셨죠? 네. 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그 요미우리 신문과 네. 그다음에 아사히 신문 네. 그리고 니케이 신문의 보도를 정리했는데요. 네. 네, 한국에서 이제 보도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세 가지 신문 모두 다 굉장히 극찬하는 어조로 보도를 했습니다. 극찬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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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그 제3자 변제 해법으로 좀 문제가 된 한국 일제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소미아와 그다음에 셔틀 외교, 12년 만에 재개되는 셔틀 외교. 외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실 텐데요. 네, 그러시죠. 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입니다. 네. 네.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 정상화, 윤 대통령 16일, 17일 방문에 대해 재벌 총수가 동행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한일 양국 정부가 9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16, 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실무 방문 빈객으로 이제 일본을 방문한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을 했는데요. 실무 방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중요합니다. 미국은 국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실무 방문으로 초대되는 거죠? 네. 실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국제회의에 맞춘 방문을 제외하면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찾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2월에 일본을 방문한 이래 약 12년 만이라는 네. 보도도 같이 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회담에서 또 이제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보상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주요하게 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강제 동원 피해 보상이요? 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국 재단이 네, 일본 재단 일본의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 상당액을 지불하는 해결책을 설명하고 총리가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신문이라고 했죠? 요미우리요? 네, 요미우리 신문이고요.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것이? 그렇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걸 어떻게 상당액을 부담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한일 정상회담 의제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자료 화면 보실 텐데요. 네.
이번에는 그 셔틀 외교에 대해서 좀 전했습니다. 네. 네, 한일 양국 정상이 이제 정기적으로 서로의 나라를 왕래하는 이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예, 재개되는데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네. 네, 여기에 또 북한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례적인 빈도로 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의 동향을 근거로 이 한일 안보 협력의 강화 차원에서도 양국의 입장이 일치할 거라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이게 이제 진전돼 나가면 이제 한일 군사 협력, 그죠? 한미일 네. 군사 동맹, 네, 그렇습니다. 한일 군수 협정, 네, 일본 자위대의 파견,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여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자료화면 계속 보실 텐데요. 네. 네, 그 한국 청와대의 또 입장을 같이 전했습니다. 네. 네, 그 총리가 9일 예, 죄송합니다. 그 일본 총리의 입장 같이 전했는데요. 네, 기시다요. 네, 네, 네. 네, 네. 9일 총리 관저에서 이제 이 총리가 기자단에게 한 언급에 대해서 또 보도를 했는데요. 예. 네, 한국이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제 3자 변제 해법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 한일 정상회담이 이 양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 기타 총리가 일본 기자들하고 얘기한 그게 핵심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이 바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부분은 미쓰비시라든가 일본 자국의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 대부분에서 판결했지만 부담하라. 네. 그걸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대신 변제해 준다. 네. 한국 기업을 통해 갖고. 네. 그것도 상당액을 또 예, 변제하는 부분을 아마 그 확고히 해서 좀 문서로 규정을 해서. 아, 문서로 하겠대요? 아, 그 부분은 언급은 없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흐름 듯한 그 예,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성혜연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본 현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미리 한국의 외무부 장관이 발표한 그 강제동원 피해 보상. 네. 그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성과죠. 예. 기시다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죠, 저게. 네. 일본 국민에게 그냥 내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도 세 번째 자료화면 네. 보실 텐데요. 네, 이번에는 또 지소미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한국의 이제 전 정권이 파기를 결정한 이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이 한국 정부가 정상화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어 이 회담에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이 확인한다는 전망이라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한일 간 군사 정보 공유의 이 위험성 이 부분을 좀 간과한 듯한 예, 언급이었고요. 이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5월에 개최하는 이 선직 7개국 정상회의,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 또 윤 씨의 초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전했습니다. 그 검토하는 것은 와서 얼마나 잘 하느냐. 예, 알려있겠죠. 얼마나 잘 하느냐. 예. 무슨 카드를 갖고 오느냐, 무슨 선물을 우리한테 주는가에 따라서 너를 G7에 초대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외교라는 건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료 화면 보실 텐데요. 네. 네, 이 한일 관계가 위안부 문제와 일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로 이 전후 최악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이 윤 정권이 지난 5월 발족한 이후로 이 관계 개선을 목표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같이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 대일 외교 정책을 극찬했습니다. 극찬이요? 네. 피가 거꾸로 솟네요, 그죠? 예, 정말. 지소미아도 아마 그쪽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를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소미아도 일본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큰 성과죠.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네. 자기네 직접 얻을 수가 없는데 한국을 통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준다는 거니까 북한에 관련된.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엄청난 성과를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올리겠다. 네가 잘하면은 G7 회의 때가 초대할게. 네. 그런 거죠.
예, 다음도 네 번째 자료 한번 보실 텐데요. 네. 네, 니케이 신문의 보도인데요. 예. 예, 니케이 신문 역시 이 한일 정상회담이 12년 만에 이 공동회견의 셔츠 외교가 재개된다는 것을 이 확인한다는 네. 입장을 같이 전하면서 예, 역시 그 일본 언론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 주요 의제가 이 말씀하신 이 셔츠 외교, 그다음에 그 일본 배상 문제, 네. 그리고 이 지소미아, 네, 이렇게 좀 의제가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독도 얘기는 안 나옵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 예, 제가 취재한 결과 이 독도는 이제 뭐 섬 개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좀 별도로 예, 좀 보도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단 그 과거 역사 문제, 예, 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지소미아 이 두 개를 특히 좀 강하게 거론할 것으로 지금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네. 독도 얘기를 꺼냈다가는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다 알죠. 네. 독도 문제는 그냥 건드려만 놓고 혹시 모르죠. 둘이 있을 때 미략으로 독도는 예. 우리 공유하자. 예, 그래서 너무 굉장히 좀 민감한 역사적 문제 중에 문제인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은 네. 이 다섯 번째 자료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아사히 신문의 보도입니다. 네, 아사히예요. 예,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 한국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예, 이 강제동원 문제를 실천했다는 그 부분을 같이 좀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경악을 금치 못할 예, 참, 내용이었는데요. 어이가 없네요, 정말. 예, 네. 한국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천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 순회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참 너무 참담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네, 한국 청와대 입장을 같이 전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3월 12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소송 문제의 해결책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3월 국민에게 이미 약속했었다고 언급하면서요. 대선 공약을 기어이 실천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정부로서 결국은 큰 결단을 내렸다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극찬하는 어조로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예, 다음에는 네. 또 윤덕민 주일 대사와 예 아사히 그 신문의 인터뷰 내용을 예, 잠깐 좀 예, 네. 제가 또 취재를 했는데요. 네, 네 이 주일 대사를 취재한 부분에서 이 3월 12일자 인터뷰 네. 내용인데요. 네, 이 양국 관계가 이 윤석열의 방일로 인해서 이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네,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굉장히 밝게 보도를 했고요. 네, 윤석열의 이 12년 만의 방일은 이 양국 관계 버전 2.0이 될 것이라며 예, 극찬을 했습니다. 참 예, 너무 네.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추가로요. 그 3월 12일 날 보도에서 이 강제 동원 배상 문제가 또 주요하게 거론될 거라고 또 언급했습니다. 예, 그 점을 완전히 확인하는 거군요. 확인 사사라는 자리가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성과를 또 일본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네. 기시다 총리의 인기는 올라가는 것이고 예. 기시다 정권은 안정이 되고 뭐 그런 걸 노리는 거. 네. 그리고 추가로 또 언급한 부분이요. 예. 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네. 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이미 끝났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고히 이 아사히 신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 인터뷰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그 윤 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히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마지막으로 그 네. 저희 양급덕 할머니가 예, 양급덕 네, 할머니. 네. 네, 그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네.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시죠. 예. 네, 예, 다음과 같이 해도 진술을 하셨습니다. 예, 나는 95으로 거짓없이 지키고 있는 사실대로만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옷 벗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 대리인은 1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이 내용 증명을 이미 재단에 발송한 바가 있고요. 13일 오전에는 이 재단을 직접 방문해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까지 좀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에 대한 동의 없이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의 이 참여 없이 일제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이 한일 양국관계를 위해서 이제 진행된다는 부분은 이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그분들의 마음을, 고통을, 그간의 세월을 보상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 기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